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24일 오후 3시입니다. 오늘 새벽에 긴급 뉴스로 알려드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업 지도 공무원이 서해상에서 실종되었는데 결국 북한군에 의해서 피살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구나 사살한 시체를 불에 태웠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중세 때 있는 이야기도 아니고 이런 일이 한반도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더 참혹한 현실은 그 며칠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북한을 향해서 종전선언을 해야 된다느니 남북한은 생명공동체라고 유엔총회에서 연설한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생명 공동체입니까? 아니면은 살인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죽음의 공동체입니까? 이런 짓을 하는 북한 노동당 정권과 대한민국이 한 덩어리가 되어야 한다는 게 생명 공동체라는 말장난인데 그 결과가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 결과가 종전선언 생명 공동체 하니까 북한에서 우리 국민을 총살하고 불태웠습니다. 이게 아마 앞으로 두고두고 큰 사건으로 이제 번질 것 같은데 이런 일은 최근 2008년 딱 12년 전에 2008년 여름에 금강산 관광을 간 박왕자 아주머니를 등 뒤에서 사살한 이후에 두 번째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보호를 가장 중요한 직무로 하는 대통령이자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다행히 그나마 다행히 이번 국방부는 상당히 그래도 강경한 입장문을 냈습니다. 우리 군은 우선 국방부 입장문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21일 오후 1시쯤 소연평도 남방 1.2마일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업 지도선 선원 한 명이 실종되었다는 상황을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접수했다.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 오랜만에 만행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업 지도 공무원 A씨는 지난 21일 당직 근무를 섰는데 이 무궁화 10호입니다. 업 지도선 무궁화 10호에서 근무 중에 점심시간까지는 나와야 되는데 모습을 보이지 않자 같이 탔던 사람들이 신고를 했고 그 다음에 선내 CCTV를 분석을 해보니까 업 지도선 꽁지 선미 우측에 실종자의 것으로 보이는 신발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A씨가 자살을 시도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은 우리 군은 당시 A씨가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부유물을 탄 점으로 미루어 월북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가족 측은 강력하게 여기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월북할 이유가 없다. 처자식이 있는 사람이고 정상적으로 근무를 했다. 그래서 아마 군이 가지고 있는 감시 장비로서 이 A씨가 부유물을 타고 구명조끼를 입은 상태에서 북쪽으로 흘러가는 것 헤엄쳤을 리는 없고 흘러갔겠죠. 조류에 따라서 흘러간 것을 파악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군 관계자는 여러 출처를 종합하여 관련 정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실종 다음 날인 22일 오후 3시 30분쯤 북한 수산사업소 소속 선박이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한 명 정도 탈 수 있는 부유물에 탑승한 기진맥진한 상태의 실종자를 최초로 발견한 정황을 입수했다고 합니다. 아주 면밀하게 관찰했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북한 선박이 실종자와 일정 거리를 이격한 상태에서 떨어진 상태에서 방독면을 착용한 뒤 표류 경위와 월북 관련 진술을 들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유물에 타고 있는 이 A씨와 북한 선박이 접근을 해가지고 아주 나란히 지근거리에서 육성이 들릴 정도로
날리면서 왜 왔느냐 등등 물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실시간으로 감청을 한 건지 아니면 북한이 내부적으로 보고하는 것을 보고하는 정보를 입수한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북한군 선박은 그 이후에 상부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A씨에게 사격을 가한 뒤에, 그러니까 같이 평행선으로 달리다가 거기서 사격을 가했는지 아니면 육지로 끌어올려가지고 사격을 가했는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A씨에게 사격을 가한 뒤 시신에 기름을 붓고 불태운 것으로 알려졌다. 연평도 장비로 이날 오후 10시 11분쯤 시신을 불태웠답니다. 그러니까 발견한 게 오후 3시 30분, 7시간이 지나서 시신을 불태웠다. 그럼 사살을 언제 했느냐 하는 것은 여기 시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상에서 사살을 했는지 아니면 육지로 끌고 와서 사살을 했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만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북한이 코로나로 인해 국경에 무단 접근하는 인원에 대해 무조건 사격하는 반인륜적 행위를 지속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3일 오후 유엔사와 협의하에 북측에 전통문을 발송해 이 사실을 조속히 통보해 줄 것을 통지했으나 현재까지 북측의 답은 없었다. 이게 국방부 측의 발표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안영호 합참작전본부장이 국방부 기자실에서 입장문을 낭독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 피살된 공무원의 형은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월북했다는 군 당국의 이야기는 말도 안 된다. 명색이 공무원이고 처자식도 있는 동생이 월북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 공무원증이 배에 그대로 있었다. 군은 대체 무엇을 근거로 월북했다고 하는 것인지 상세히 밝혀야 한다. 나도 선박 생활을 해봤지만 당시의 해류의 흐름이 여러 번 바뀌어도 남을 시간이다. 동생의 DNA가 확인된 것도 아닌데 어째서 군은 동생을 특정해서 이런 보도를 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A씨의 또 동료들은 이 A씨에 대해서 평범한 가장이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자,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며칠 전 유엔 연설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종전선언 하자, 생명 공동체다 라고 한 이 연설은 이 사건이 있기 전 15일에 녹화되어 가지고 18일에 유엔으로 보내졌으니까 이 사건이 발생한 21일 전에 이루어진 것은 뭐 사실로 확인이 되는 모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소 가지고 있는 북한에 대한 아주 굴종적인 또는 좋게 말하면 따뜻한 시각이 김정은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답이 총살이라는, 한국인 총살이라는 답장으로 돌아왔다는 이 현실입니다. 지금 코로나에 감염되었다 해가지고 그 사람을 무슨 바이러스처럼 취급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살한 것이 맞다면은 이거는 20세기의 대표적인 반인도 범죄입니다. 반인도 범죄. 그건 중세 때 페스트가 유행하니까 페스트에 감염된 사람을 모아가지고 불태워 죽이든지 아니면 그 마을을 봉쇄를 해가지고 굶겨 죽이든지 하는 것과 똑같죠. 더구나 시신을 불태웠다는 것은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해서 했다는 그런 명분으로 설명이 될지 그게 되겠습니까? 문제는 우리 군이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밝혔는데 북한이 어떻게 나올 거냐? 뻔합니다. 거기 사과 등등을 책임자 처벌을 요구를 했는데 2018년 박왕자 씨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조치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아무런 답이 없고,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금강산 관광을 중단시켰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좌파들이 그렇게 이명박 정부를 비판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생명공동체라고 했습니다. 생명공동체라는 말은 새로 만들어낸 말이죠. 이 생명공동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남북한을 굳이 이야기한다면 흔히 민족공동체라고 하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 아닙니다. 민족공동체라고 하면 남북한 8천만 말고 해외에 사는 한 500만의 교포도 같이 집어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공동체가 아니죠. 각각 국적이 다른데 국민 공동체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한 국가는 국민, 국적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의 공동체입니다. 또 지향하는 가치를 따진다면 자유 공동체가 되어야 맞습니다. 우리는 자유 공동체인데 북한이 자유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자유 통일을 해서 북한 사람들을 흡수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생명 공동체는 뭡니까 이게? 생물학적으로 다 북한 사람이나 한국 사람, 남한 사람이나 다 생명체니까 같은 생명을 가진 공동체다 하면은 뭐 그것으로는 설명이 되는데, 앞뒤 전후 맥락으로 봐서는 같은 생명, 같은 민족이니까 북한을 무조건 도와주고 북한이 핵 개발하든 말든 종전 선언을 해야 된다는 일종의 무조건적 평화주의 노선인데, 그 연설이 나오자마자 김정은이가 이런 식으로 화답을 한 게 오늘날 문재인 대통령의 민낯을 그냥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문제는 이 후속 조치로서 문재인 정권이 뭘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미 작년 겨울에 자유를 찾아서 목숨을 걸고 온 두 사람의 북한 주민을 북한에서 살인을 저질렀다는 확인되지 않는 정보에 입각해가지고 두 사람이 여기에 귀순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꽁꽁 묶어가지고 눈 가리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게 북한으로 보내준 반인도 범죄를 저질렀던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의 반인도 범죄에 대해서 어떤 성의를 가지고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대응할지 한번 지켜보겠는데,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이럴 경우에는 분노해야 합니다. 이 분노를 표현을 해야 합니다. 청와대로, 국방부로, 통일부로, 해양경찰대로 전화를 해야 합니다. 이런 일을 꼴을 당하고도 화가 나지 않는 국민은 그런 국민으로서 대우받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24일 오후 3시 41분입니다. 10분 전에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가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21일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어업 지도원 A씨가 북한으로 접근을 했다가 총살되고 기름 붓고 시신을 불태운 이 사안에 대해서 성명서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북한은 이번 사건에 모든 책임을 지고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책임자 엄중하게 처벌하라. 서주석 NSC 사무처장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북한군이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저항 의사도 없는 우리 국민을 총격 사살하고 시신을 훼손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는 국제규범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우리 정부는 강력 규탄한다. 북한은 반인류적 행위를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서해 5도를 비롯해 접경지대의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안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데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21일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어업 지도원이 북한군에 희생된 사건에 깊이 애도한다
아마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나서 가장 강력한 성명이 나왔습니다. 앞에 군도 대한민국 국방부도 전례 없는 강경한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국방부가 발표한 입장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서해 우리 국민 실종 사건 관련 입장문. 우리 군은 지난 9월 21일 낮 13시경 소연평도 남방 1.2마일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주도선 선원 1명이 실종되었다는 상황을 해양경찰청으로 부터 접수하였습니다. 실종된 어업지도 공무원 A씨는 지난 9월 21일 소연평도 인근 해상 어업지도선에서 어업지도 업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우리 군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러서 물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만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0년 9월 24일 대한민국 국방부. 자, 이제 이게 이게 참 이런 애석한 일인데 더욱 이 유가족을 환하게 만드는 것은 지금 언론이 국방부 쪽에서 일각에서 자꾸 월북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월북이라고 하니까 이 가족들이 대단히 지금 불편한 모양입니다. 이 가족들의 주장에 의하면은 A씨가 10대 후반과 초등학교 저학년 등 두 자녀를 둔 아버지이고 평소 근무 태도나 성격 등에 비춰 월북으로 확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그리고 지도선에서 실족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알고 있고 이번 사례 역시 실족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지금 이 구명복을 입고 부유물을 잡고 북한으로 흘러갔다. 지금 확실한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북한 해역으로 들어가서 북한에서 소형 선박이 나와가지고 접근을 해서 문답을 주고받았다. 그 문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왜 자꾸 월북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러나 이게 월북이든 아니면 사고로 떠내려갔던 죽이면 안 되죠. 죽이면 안 되죠. 그리고 증거인멸을 위해서 기름 붓고 불태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 사건의 이 시간표를 보면 이렇습니다. 21일 낮 12시 51분에 해수부 소속 국가어업지도선이 소연평도 인근에서 어업지도원 A씨가 실종했다고 해양경찰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1시 50분에 해경 해군 해수부 선박 해수부가 선박과 항공기를 동원해서 실종 해역을 수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 24시간이 흘러가지고 22일 오후 3시 30분에 북한군이 A씨를 발견해가지고 선박이 접근하는 것을 우리 군이 감시활동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오후 9시 40분에 상부 지시를 받은 북한군이 A씨를 사살했습니다. 아마 육지로 끌어내가지고 사살했는지 아니면 현장에 띄워놓고 사살했는지 그건 아직도 불명인데 어쨌든 10시 11분에는 시신에 기름을 붓고 태우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2일 오후 11시에서 12시 사이 서욱 국방장관에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3일 어제 오전 1시에서 3시 사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NSC 회의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전 1시 26분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화상 기조 연설이 있었는데 이 내용이 보면은 북한에 대해서 종전선언 그리고 생명 공동체라는 이런 말이 등장을 했습니다. 남북이 생명 공동체다. 김정은과 대한민국 국민이 생명 공동체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이번 사건이 잘 보여주었습니다. 어제 오후 1시 31분 국방부가 기자단에서 문자로 공지를 했습니다. 이때는 이미 북한이 총격을 해가지고 사살한 것을 안 직후입니다. 그런데도
총격 사실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 35분에 유엔사를 통해 북한에 전통문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어젯밤 10시 50분에 A씨가 총격을 당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기자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 하루 뒤에 시신이 불태우는 것으로 추정되는 불빛을 확인한 지 24시간이 지나서 비로소 기자들에게 이 사망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24일 오전 10시 40분 합동참모본부의 최초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은 지금 이 실시간으로 이 사람의 동태를 파악했다면은 왜 서둘러 북한 측에 죽이지 마라 하는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느냐. 남북 간에 여러 가지 긴급 통신망이 있지 않습니까? 9.19 군사합의라는 게 바로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우리가 통신망을 이용하지도 않고 공개적으로 요구할 방법도 있었는데 그때 누가 봐도 지금 이 사람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것은 알았죠. 이미 북한은 코로나 감염을 막기 위해서 완전히 지금 북한의 생명줄이라고도 볼 수 있는 만주와의 접경지대까지 봉쇄를 하고 사살하라는 명령이 내려갔다고 한다면은 이분도 위험하다는 걸 알고 긴급 조치를 실시간에 취했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굼뜨게 했느냐, 이런 앞으로 비판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 것 같습니다. 그나마 뭐 할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죠. 북한 이 만행에 대해서 우리 국민을 총격하고 사살하고 시신을 훼손한 데 대해서 사과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라는 성명이 나오는 순간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아마 느꼈겠죠. 이게 지금 종전선언을 할 처지입니까? 이게 지금 생명 공동체를 이룰 만한 조건이 되는 겁니까? 아직도 남북한은 전쟁 중이고 그 대결 구도의 핵심은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 투쟁이다. 대한민국에 김정은을 편드는 세력, 김정은을 편들면서 대한민국을 미워하는 세력이 너무나 많고 문재인 정권이 그 위에 얹혀 있다. 그러니까 대담하게도 또는 무모하게도 유엔 연설에서 북한이 핵을 폐기하지도 않았는데 종전선언 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도륙하는데 생명 공동체라고 축해주는 이런 코미디 같은 연설 직후에 바로 김정은이가 답장을 보낸 게 죽음의 답장을 보냈다. 피 묻은 답장을 보냈다. 이게 바로 2020년 9월 24일 대한민국의 현 주소다 하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사건은 우리 국민들이 분노해야 할 사건입니다. 이 어업 지도원 이 사람만 당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당하느냐,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걸 포기하고 오로지 김정은의 안전만 신경 쓰면은 이런 일이 앞으로 대규모로 벌어질 수 있다는 하나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